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여 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EBS FM 김대균 토익킹 2024년 3월부터 월간지가 새로이 출간됩니다.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신 경향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공했는데요. 어떤 구성인지 또 어떤 취지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BS FM 김대균 토익킹 2024년 3월호 구성과 제작 과정. 우선 오디오 스팟 광고를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토익킹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다시 2024년 3월부터 김대균 토익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최신 경향입니다. 매일 아침 최신 토익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이제 취지 아셨죠? 이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나왔어요. EBS FM 김대균 토익킹. 매회 시험 보면서 바로바로 반영하는 최신 경향 토익이고요. 토익 500회가 이번에 기록이 됩니다. 2024년에. 그래서 뭐 400몇 회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500회로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알려드리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5시 40분에서 6시 EBS FM 라디오 종합 재방송이 있습니다. 종합 재방송 월요일에서 수요일, 일요일, 여기서 이제 5시부터 8시. 그죠? 그리고 목요일에서 토요일 거, 여기 7시에서 8시. 일요일에 종합 재방송이 EBS FM에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 EBS 반디 앱을 깔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7시. 이게 전일 거, 그리고 10시는 당일 거, 그리고 오후 4시는 전일 거. 이거 뭐 계속해서 여러 번 틀어드립니다. 또 목요일, 일요일 이런 그 시간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본문 듣기 다운로드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토익킹의 이미지. 김대균 토익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대균 토익킹으로 이번에 교재를 새로이 출간해 나간다는 거 여기 보시면 2024년 3월이죠. 자, 그러면 계속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3월호 구성은 파트별 비법을 맨 앞에 뒀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학원에서 하던 건데요. 그냥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별 비법을 교재 앞에 실었고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신 경향을 매일 다른 파트별 문제 풀기로 진행합니다. 즉 월요일은 파트 1 두 문제, 파트 2 뭐 다섯 문제 이렇게 구성하고요.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은 파트 3, 그리고 수요일은 파트 4, 그리고 목요일은 파트 5, 그리고 금요일은 파트 5 플러스 6,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파트 7.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연구해서 했어요. 그냥 뭐 예전에 200문제를 1으로 갔다, 7으로 갔다 이러니까 정신없다 이래가지고 요일별로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이번 특별 선물은 독해 동의어 131선 최신 경향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또 성우 4명을 쓰는 리스닝 제작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리스닝 제작에 원래 뭐 사실은 ETS 토익 실제 시험은 8명이 나와요. 8명. 근데 8명까지는 어렵지만
4명 쓰는 게 실제 그 최대 제작비입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 알아요? 그 녹음실에 그 사람 들어가잖아. 그 방송 하려고. 그럴 때 4명을 놓고 하는 게 그래도 최대 뭐 쓸 수 있는 아주 제일 큰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모셔서 하고요. 아주 특별한 거. 아, 1, 2, 3, 4만 제작하지 않아요. 5, 6, 7도 제작하는 그런 특별 구성을 이번에 부탁했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5도, 6도, 7도 모두 녹음해 드리는 그런 방송 제작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 구매할 수 있냐? 2월 20일 전국 서점에서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출간 예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원고는 이미 넘어갔고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정리하고 있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원고를 받아요. 그래서 교정을 한번 봐요. 그래서 수요일에 최종 교정 오케이 해갖고 넘기면 그걸 반영해서 인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인쇄에 들어가서 이게 좀 안전하게 알려드린 거야만 이거보다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월 20일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출간 예정이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 안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표지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또는 앞으로 이 월간지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뭐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디오 스팟 광고는 다음 주부터 이 EBS 모든 방송에서 계속 그 들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미리 들어보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토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다시 2024년 3월부터 김대균 토이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최신 경향입니다. 매일 아침 최신 토익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 설날 행복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팬 가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널리 우리 영상을 알려주십시오. 소개해주세요. 소개하실수록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